최근 학교마다 가을 소풍과 수학 여행이 줄줄이 취소돼 혼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동할 때 노란색 스쿨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의 요건 해석 때문에 버스를 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인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단속이 유예돼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현장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세버스 업체입니다. 초등학교 아홉 곳과 가을 소풍, 수학여행에 쓸 버스 임차 계약을 맺었었는데 갑자기 네 곳에서 취소를 통보해왔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을 갈 때도 일반 전세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경찰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 힘겹게 지금 버티고 겨우 이제 한 고비 넘기고 제자리를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건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갑자기... 지난해 법제처가 현장 체험 학습도 교육 과정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노란색 도색 비용과 승하차 전멸 등 설치 같은 통학 차량 개조 비용만 500만 원이나 들고 더구나 한 번 개조한 차량은 일반인 상대로는 쓰기도 어렵다 보니 버스 업체에서는 개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저기 외식 가고 하는데 막 이렇게 타요 버스 다니고 이런 거 타고 여행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버스를 구하기 힘들어진 교육 당국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2학기 체험 학습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수학 여행도 줄줄이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수영과 야외 수업 등 초등학교의 학교 밖 교육 활동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모든 학교 밖 교육 활동이 다 막힐 수 있는 거예요. 전지훈련, 스포츠 클럽 대회, 생존 수영, 간단한 이동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경찰과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학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은 유예하고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학기에 예정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은 일단 계획대로 진행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 해석 자체가 바뀐 건 아니어서 교육 현장에 불법 논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무리한 법령 해석을 통해서 책임 소재에 따른 경찰청의 공문 시행으로 일선 학교라든가 우리 업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 현장과 버스 업계에서는